저도 한 40여 년 전에 명동성당을 본당으로 해서 영세도 받고 검사 생활하기 전까지 한 10여 년간 매주 일요일 날 와서 우리 주교님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늘 잊혀지지 않는 거는 꼭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빠스카 말씀을 하신 거죠.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다른 거는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늘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유익한 것은 힘들었던 것이든 그런 마음가짐을 아마 20대 명동 성당에서 배운 그 평생의 그 신조가 되는 그런 것을 20대에 좀 얻은 것 같습니다. 명동 성당과 인연이 또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있으셔서 기억이 남았네요. 아니, 이 교육관에서 6개월을 내가 그 당시에 동네 성당은 예비자 교리반이 한 달짜리였는데 우리 여기서 명동 성당 본당은 6개월짜리예요. 여기서 6개월을 받았어요.